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참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원전 관련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시세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적인 여건에서 봤을 때는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에는 좀 충분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좀 원료로 지금 쓰이고 있는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7년 만에 지금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뭐 지금 95달러까지 우라늄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가격을 체크해 본 결과 지금 105달러까지도 좀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 뉴스 같은 경우가 한 4, 5일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가 7달러 이상 더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오른 이유,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2021년부터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라늄 자원 보유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지금 4위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범 국가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계 7위 우라늄 생산 국가죠. 아프리카 니제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좀 쿠데타가 좀 일어나면서 여기 또한 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우라늄이 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사재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결국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우라늄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당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기회가 좀 약간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원전을 좀 건설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에서 2060년까지 10개의 원전을 좀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원전을 8기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가 앞으로 잠재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어떤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사재기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17년 만에 거의 U자 형식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는 전기본 관련돼서 지금 초안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원전 4기에 대한 부분들 최소한 4기 이상은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인즉슨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 거는 이유는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좀 확대로 인해서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들 공장이 상당히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력발전에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사이에 원전을 좀 끼워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계단식으로 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용인 쪽에 클러스터를 좀 지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10기가와치의 지금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전력의 거의 25%, 4분의 1을 좀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을 좀 원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라늄에 대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한 어떤 신규 건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어떻게 보면 소송전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 상황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원전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어떤 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라늄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 관련주,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원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후 대표님. 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옥석 구분 대신 옥석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양당의 이 후보들이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오와에서 진행됐던 코커스, 즉 당원 대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실제로 굉장한 압세를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난 17일 날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후퇴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CS 윈드와 같은 대형 종목들도 8%가 넘게 하락을 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슈는 결국 미국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 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에서도 2024년의 최대 위험은 미국 대선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 10대 위험 보고서 안에서는 2위가 중동 위기, 3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의 장기화, 그리고 4위가 AI의 이 통제 이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차기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관심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친환경 정책들을 다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조정들이 과감하게 나오는 것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미국 증시는 연례적으로 대선 기간에서는 통상 연에 12% 이상이 다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조정을 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올해 현재 시점에서 과감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대선 직전 D-Day 7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내가 어느 한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양자 모두가 선택하는 섹터를 취급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AI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최원 아나운서께서도 뭐 지금 기술주가 어떻게 보면은 대피를 할 수 있는 섹터로 지금 꼽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전쟁들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나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관련 종목들은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아가고 있고 또 앞서서 윤여민 이사께서도 지금 이제 원전 관련으로 인프라 쪽을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광물 전쟁 즉 자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광물들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 소재 기업들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옥석 구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미 사님. 네, 저는 오늘 좀 원전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약간 좀 끼가 있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한 9월, 10월 정도부터 기간 조정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격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약간 상단을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주가 자체는 좀 밑에 눌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감시 진단이라고 하는 CMD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뭐 수배 전반, 뭐 태양광 시스템 같은 사실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좀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을 갖고 뭐 IoT라든지 AI, 뭐 CIT 같은 뭐 정보통신 쪽으로도 지금 어쨌든 일부 좀 활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관의 매출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뉴스가 있었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AI 쪽 관련된 쪽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태양광 사업을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가 뭐 2022년 같은 경우 2년 전에는 한 20% 정도밖에 매출에 좀 비중이 적었습니다만 뭐 작년 같은 경우 30%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뭐 10% 이상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뭐 태양광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EPC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배출 저감에 관련된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화력 발전에서 결국 신재생으로 가는 어떤 측면 뭐 중간에 원자력이 있습니다만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들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지난 3분기에 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억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탄소 중립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이 회사가 빚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결국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종목들도 좀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돼서도 같이 한번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또 원전 모멘텀까지 있고요. 지금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이번 CES2024에서 무인전기 굴절식 트랙터 AT450X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 이 제품이 굉장히 소형화된 이제 굴 트랙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소형 농장이라든가 이런 와이너리에서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비 파머들, 즉 우리가 취미로 농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제품들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두산 그룹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트랙터도 이제 무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률을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더불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두산밥캣이 지금 현재 트랙터와 지게차와 같은 많은 중장비들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제조업 시장이 다시 부활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대 실적을 작년 역대 실적을 냈던 두산밥캣인 만큼 올해 인프라 투자가 강해지는 시장에서 두산밥캣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 내에서 입지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두산 산업 차량을 이제 두산밥캣 코리아가 흡수 합병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밥캣의 영향들을 승부수를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브랜드화를 탄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내 10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탄탄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발언 때문에 여기 시장에서는 조금 차가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두산밥캣 같은 경우에 무디스에서 기업 신용 등급을 BA2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재무 건전성과 그리고 안전한 수출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에 모회사였던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용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원전 재개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유념이 이사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감들도 기대가 덩달아 가게 되면서 안정적인 자본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두산 밥캣을 만약 오늘 장에서 조금 종목을 접근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시장이 최근에 이제 적대 실적을 낸 7월 이후부터 조정을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때문에 올해 연내 목표가에서 1차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AI, 인프라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연장선상에서 두산 밥캣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